그래서 내가 오늘 요소수에 대한 이야기니까 물은 유동성이 에? 또 물의 특징이 뭐예요? 물은 투명성이 있단 말이야. 에? 투명성이 있어가지고 물은 깨끗해 안 해? 물은 투명하니까 여러분한테 생명의 에너지가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의 유동성도 부드러워. 배를 띄워줘. 물의 부드러움도 있으면서 어떤 사람의 성격도 다 맞출 수가 있어. 5천만 국민 비율을 하나하나 다 맞출 수가 있어. 맞아, 맞아? 못난 사람도 좋아하고 잘난 사람도 좋아하고 다 비율을 맞춰줄 수 있는 게 물이야. 맞죠? 맞죠? 어. 그 다음에 물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깨끗한 거야. 맞아, 맞아. 불 막아주고 맨날 몸을 태우나? 깨끗할 수가 없어요. 물의 신세를 지고 있어. 그 다음에 투명해.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씻고 그러지. 또 뭐가 있어요? 물이 흡수. 물이 뭘 해요? 흡수예요. 응? 흡수성도 있죠. 물의 흡수성은 요소수가 이 요소수에서 왜 요소수를 찾을까? 왜 우리가 요소수를 찾을까? 응? 요소수를 왜 찾을까요? 흡수성 때문에. 흡수성 때문에 요소수를 찾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 흡수성 때문에 우리가 요소수가 이 나쁜 거를 없애는 거예요. 흡수해가지고 태워버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물이 투명성과 유동성과 흡수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인화성에서 이산화탄소 나오죠? 얘의 힘을 받아가 얘들이 이산화탄소 만들죠? 그것을 얘가 없애주는 역할을 해. 요게 섞이는 거야.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요 인화성에서 나오는 메탄이 재흡수돼가지고 또 타버려. 이중으로 타는 구조야.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을 청소해줘 안 해줘? 깨끗하게 해주죠? 그리고 허경영은 요소수가 맞나 안 맞나? 맞아 안 맞아? 에? 그러니까 마치 우리 몸도 여와 똑같아가지고 우리 몸도 이렇게 돼 있죠? 화수목금토, 그죠? 그럼 화는 뭐예요? 심장이죠. 심장. 그러면 심장에 이거는 오장이고, 오장. 이거는 오장입니다. 이거는 육부야, 그죠? 이거는 육부야, 육부. 에? 그러니까 이 육부는 소장, 육부로 하면 소장이 돼요. 소장할 때 장자는 창자 장자야. 그죠? 소장. 그러면 심장은 대장이 되지, 대장. 키워, 이거 왜 이렇게 작아졌노? 심장. 소장이 맞죠? 그럼 심장은 소장과 같은 불의 기운이에요. 불의 기운. 그럼 물은 뭐요? 신장이죠. 그러면 신장은 물의 기운이죠. 그러면 이 심장과 신장의 역할이 뭐냐면은 피에 들어가는 불순물을 얘가 물이 제거해 주는 거야. 이 불이 불타려면은 여기서 그 매연을 심장에서 펌프질해서 나온 그 피가 맑아야 심장이 뛰는데 좋아요. 찌꺼기 있으면 되나 안 되나? 그거를 오줌에서 신장에서 걸러내주는 거야. 그럼 이게 요소수야. 이건 불이고 자동차 엔진 구조야 이게. 맞아 맞아. 우리 몸도 이걸 만들 때 요소수와 불로 돼 있어. 이게 불이고 이건 요소수 맞잖아. 신장은 또 육부에서는 뭐예요? 방광이죠.
신장은 육부에서 방광이야. 그러면 이 방광은 방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쓰다 보니까 이 모방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글자가 좀 이상하다. 에? 방광 신장의 기능은 육부에서는 방광이고 오장에서는 신장이, 그죠? 그럼 목은 뭐요? 간이죠. 간, 간장. 요걸 여기서는 뭐예요? 썰개죠. 담낭이죠. 에? 담낭, 에? 담낭. 담낭. 글자가 좀 복잡해. 담낭이야. 그러면은 담낭. 그러면은 간은 담낭이 없으면 어떻게 돼? 간에서 나온 물질을 담낭을 통해서 공급하죠. 그러니까 이게 담에 간에서 나온 물질이 모여 있는 곳이야. 담낭. 주머니. 담낭. 에? 그래서 이걸 우리는 썰개라고 그래. 썰개. 담낭이 있어줘야 돼. 그 다음에 금의 물질은 뭐예요? 금은? 이거 왜 자꾸 이러지? 뭘 건드려서 그러나? 아, 여기는 그 금은 뭐예요? 폐지요? 폐. 폐는, 폐장은 뭐하고 같아? 대장. 폐장은 대장하고 같단 말이야. 대장. 그 다음에 뭐요? 토는? 비장. 토는 비장이죠? 비장의 비장은 위장이죠. 위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불은 물이 있어야 되고 목이 있어야 되고 금이 있어야 되고 토가 있어야 이 우리 인체가 완전히 100년이고 200년이고 살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이 기능이 자동차에도 불이 있으면은 불이 있으면은 이게 물이야. 여기에 물이 있으면은 여기에 불이 있어야 돌아가죠? 이렇게 물과 불이 같은 것을 가지고 돌아간다. 그래서 이 물이 이 사회에 허갱이가 없어서 이제 이 세상이 오염투성이야. 그러면 이제 요소수가 와야 되겠죠? 맞아, 맞아. 여러분들 요소수를 간절히 기다리죠? 그래서 요소수 파동이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요소수 하면은 허경영을 생각해야 돼. 아, 자동차만 있어도 소용없구나. 기름만 있어도 소용없구나. 요소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제 이해가죠? 예, 여러분은 뭐 그냥 자동차만 있으면 되는 줄 알지? 기름만 있으면 되는 줄 알지? 야, 기름 막아줘도 차가 못 가네. 거기에 요소수라는 물이 들어가야 돼. 맞죠? 그 물이 요소수란 이 말은 한문으로 꼭 필요한 화학작용을 하는데 필요한 물질, 또 변화를 일으키는데 필요한 물질을 요소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시골에서 요소비료 있죠? 그런데 그 요소비료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맞죠? 적당히 줘야지. 요소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농사를 버리듯이 요소수도 적당히 들어가게 돼 있어. 알겠죠? 오징어 게임은 뭐가 필요해요? 요소수가 필요한 거야. 오징어 게임은 요소수가 아니야. 혼자 다 먹는 거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고가 나왔나, 어려워, 안 어려워. 거기에 요소수가 나타나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허갱영과 오징어 게임은 서로 반대되죠? 오징어 게임은 456명의 걸 혼자 다 먹어. 그러니까 약육강식. 다른 말을 바꾸면 성자 독식. 맞잖아. 이런 사회가 지금 돼 있어.
그죠?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주려고? 공전 공영. 아무리 잘 나가던 가수도 하루아침에 코로나 때문에 때거리가 떨어질 수 있어. 잘 나가는 영화배우도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이상하게 재해를 입어가지고 비참하게 될 수 있어.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럴 때 내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야? 허경영. 요소수가 필요한 거야. 불순물이 됐으니까. 내가 안 나타나면 그 사람이 불순물이 돼버려. 사회에 문제가 생겨요. 맞죠? 그래서 내가 오늘 제목을 코로나 게임, 아니, 오징어 게임과 요소수 사건. 왜 이랬까? 오징어 게임을 많이 치는데 들어가면 요소수가 나와. 그러면 허경영이가 나와. 재밌겠죠? 그러니까 제목을 마음대로 뽑을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돼. 어? 뭐 거창한 이름 붙여놓는다고 조회수가 늘어나나? 아니, 이게 오징어 게임하고 요소수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냐, 이게 도대체가. 이리 해야 들어와. 궁금해 안 해요? 그러면 허경영 대표가, 아니, 명예대표 후보가 강의를 하는데 뭐 오징어 게임하고 요소수가 무슨 관련이야? 이렇게 보겠죠? 네. 오징어 게임 같은 이 세상에 요소수가 필요하다. 맞아, 맞아. 알겠죠? 여러분들 알아듣게 하느라고 나는 복잡해 죽겠어. 복잡한 걸 가지고 뭐 물의 원소, 불의 원소, 뭐 별걸 구닥다리를 다 이야기해야 여러분들 알아들어. 맞죠? 인화성은 있어, 기름은. 기름은 기름이 들어가야 되지요. 그러면 자연이 소멸돼. 맞잖아. 그러니까 이 불의 약점은 뭐야? 확 오르다가 열려 떨어지면 깨갱. 맞아, 맞아. 그래, 안 그래? 그 대신에 다시는 그 불을 어디 가서 찾을 수가 없어. 그 세계 잘 타던 불이 그 불 찾아서 삼천리를 돌아다녀봐. 그때 그 잘 타던 불이 어디에 있는가? 흔적도 없어요. 그림자도 안 남기고 사라져버려. 이게 인생이야. 굉장히 무상한 게 우리가 불에다 의미해요. 그런데 물은 어디인가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남아있죠? 이 물은 언제나 돌고 돌아. 그런데 불이 돌고 도나? 아, 한번 가면 낙동강 오리알이야. 맞아, 맞아. 지금 여러분 여야의 불같이 뭐 일어난 그걸 여러분 불구경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실제는 요소수 구경을 해야 돼. 알겠죠? 내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요소수 대란을 오게 한 이 정치인들, 한치 앞을 모르는 정치인들을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연예인이 그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게 가짜가 아니고 실화야. 실화. 그 아파트 동네에서 잘 나가던 연예인이 그런 망신을 당했다는 거야. 그때 죽고 싶더라는 거야. 베란다에 가서 정말 뛰어내리고 싶더라. 그 자기를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많았는데 돈 떨어지니까 전기 끊어, 보일러 끊어, 뭐 난방부터 끊어, 그 다음에 전기세 못 내니까 전기를 끊어버려. 그러니까 나중에는 수도까지 끊어버려. 그러면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지 말아라. 너는 죽어라. 이 소리야. 이럴 때 국민배당금이 있으면 그런 일이 있을까? 자기 집에 가족 3명이 한 달에 얼마 나와요? 450만 원. 수도 끊길까? 전기 끊길까? 난방 끊길까? 여러분들은 그런 부자야.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게 이상스러운 세상이 돼 있어. 내가 저축해놓은 돈 없으면 이건 완전 쫓기는 몸이 되고 거지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불안하다는 거야. 우리는 그런 자식들을 데리고 있어. 저 자식이 저게 사랑구실할지, 저게 월급이나 제대로 탈지, 저게 월급 못 받고 실업자 돼가 저거 만나라고 이혼할지 않을까, 그 손자들 길바닥에 버리지 않을까, 죽을 때 걱정하면서 죽어, 부모들이. 그래, 안 그래? 그런데 허경영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황제가 돼 있다. 아이고, 임기 5년 아니구나. 계속 있구나. 걱정 없네. 나는 마음 놓고 죽어도 괜찮겠다. 맞아,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시대를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재밌죠? 네. 제목은 좀 거창하지 않지만 알겠죠? 요소수 대란은 누구를 위해서 왔다? 허경영이가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허경영. 허경영.